스트릿잼 TV 리스펙. 예. 댄스를 처음 시작하게 되는 친구들이 뭐 지금도 많은데 지금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댄서들한테 그래도 오랜 동안 춤 활동을 하셨으니까 선배로서 뭐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으시면. 아, 일단 첫 번째로는 전혀 없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유행보다는. 그게 되게 외로운 길인데 좀 그래도 춤 인생을 정리할 때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반짝 유행했던 춤을 췄던 사람보다는 자기 것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자기가 춤 인생을 정리할 때 마지막에 자신한테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 전체적으로 뭐 얼반이나 안무 춤을 좀 많이 추는 것 같은데 보기에 너무 좋아요. 너무 신나 보이고 너무 애들 이쁘고 좋은데 좀 유니크함? 어떤 유니크한 테크닉이 잘 발견되지 않고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많이 봐도 비슷비슷해가지고 그런 면이 조금 아쉬운데 뭐 다들 저보다 잘 살고 있어서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요. 모든 댄서들이 각자 열심히 춤을 추고 있지만 한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예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독특한 자기들만의 색깔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팔로워 수가 자랑거리가 됐고 댄서로서 더 높은 위치를 상징하게 됐다면 예전에는 진짜 테크닉, 자기 스타일, 자기만의 스타일 중심적이었고 가장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팔로우라는 게 더 댄서 자신을 상징하는 데 더 많은 의미를 두고 있어서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할까요? 젊은 친구들이 자기 자신의 길로 찾아가라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같은 친구들이나 춤을 췄을 때 제가 처음 춤을 시작했을 때가 이제 힙합이라는 춤이 엘리트 포스나 마타 때문에 전 세계에 유행될 때였는데 처음 나와서 힙합이라는 춤이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뭐 힙합 패션을 좋아하고 그렇게 옷이 다 힙합 춤을 추고 머리도 뭐 드레드를 다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좀 왕따를 당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댄서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옷도 그렇게 안 입고 춤도 힙합 춤을 추지 않고 그러고 있으니까 좀 외롭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길이 맞다라고는 마음속 깊이는 생각을 하는데 권해주고 싶지는 않은 게 좀 외롭다라는 거. 그리고 완전히 그 스타일이 완전체가 되기 전까지 사람들한테 되게 무시를 많이 당할 수 있다라는 거. 너 춤 되게 이상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과정이 너무 힘든데 맞는 길이긴 해요. 맞는 길이긴 한데 이제 그거를 권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범주 내에 속해서 그 장르 안에서 열심히 해서 잘해서 인정받는 것도 어렵지만 그 범주 내에서 벗어나서 완전 독특한 색깔을 자기가 스스로 발현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인정해주기까지의 그 과정이 자칫 잘못하면 쟤 뭐야 진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도박인데 그래서 이게 확률이 좀 적다라는 거 경제적으로는 더 힘들다라는 거. 그러니까 유행되는 춤을 췄을 때 경제적인 벌이도 될 수 있는 건데 혼자 스타일을 고집하다 보면은 그런 면도 힘들고 남들이 또 인정도 안 해줄 때 완전체가 되기 전까지는 인정도 못 받을 때 그 과정이 되게 힘들죠. 외롭고 인내를 하고 오랫동안 한 길을 잘 가서 마지막에 본인이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면 좋은데 한 20, 30년 했는데 이거 뭐야 이러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빨리 포기하는 것도 전 똑똑한 사람이라고 봐요. 자기가 진짜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빨리 포기하는 것도 되게 똑똑한 하나의 방법이고 춤을 추나 운동을 하나 머리가 좋아야지 잘할 수 있다라는 것도 그것도 분명하고요. 그게 뭐 타고난 재능이라고는까지는 말 못하겠지만 자기가 몸을 쓰는 머리가 똑똑하지 않다라면 금방 포기를 하는 것도 똑똑한 방법이에요. 아 이거 너무 미안 너무 미안한데 갑자기. 아무튼 뭐 자기의 길을 잘 갈 수 있게 노력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어떤 길로 가든 그죠? 맞나? 스트릿잼 처음은 그냥 스키터레빗 보고 싶어서 간 거였고 우연찮게 그때 스페셜상 받았나? 퍼포먼스를 여기서는 내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게 좋았고 뭘 해도 된다라는 거 이 무대는 내가 주인이다. 그 전까지 뭐 백댄서 생활하거나 뭐 여러 가지 제약된 것 때문에 많은 걸 표출을 못했는데 스트릿잼은 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는구나라는 게 좋았고 게스트나 이제 심사위원들이 왔을 때 비디오에서만 보던 전설적인 그런 세계적인 댄서들이 오니까 그런 분들을 보러 가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설레었고 그런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혹시 그 게스트들 중에 어떻게 보면
보면 묘성은 심사위원들이 보던 팀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따로 와서 뭐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소통해본 적 없어요. 그냥 딱 한마디. 그냥 진짜 특별해서 줬어. 스페셜이네.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스페셜. 리스펙. 그때 한국의 모든 댄서들은 스트릿잼을 위해서 춤을 췄었고 스트릿잼 무대를 위해서 춤을 췄었고 자기 팀을 알리는 데 많이 사용을 했어요. 우리는 뭐 부산의 어떤 비보이 팀이다, 우리는 뭐 전주의 어떤 힙합 팀이다, 이런 식으로 팀을 알리는 데 전국의 모든 댄서들이 모여서 홍보 목적으로 좀 많이 활용됐고 전국 댄서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 거죠. 스트릿잼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고 행사했을 때 서로 연락해서 와서 돈도 주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경연장이 되면서 전국구 시대가 좀 됐죠. 서로 이제 전국의 누구 댄서들을 다 알게 되면서 그런 커뮤니티도 굉장히 그때는 형성되는데 스트릿잼이 좀 큰 무대 그런 역할을 했죠. 대회였지만 춤뿐만 아니라 같이 소통하는 되게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진짜 그 2000년도에서 2010년까지는 정말 재밌는 퍼포먼스도 많았고 묘성의 퍼포먼스를 보면 다른 팀과 다르게 굉장히 철학적인 퍼포먼스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 공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퍼포먼스라든가 그런 특별한 메시지를 넣어서 했는데 그런 공연을 할 때 어떤 생각으로 그걸 만들었고 뭐 어떤 동기부여가 있을까요? 그런 것. 영화적인 그런 역량이 가장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이제 그냥 춤만 잘 춰, 나 멋있어, 뭐 그게 아니라 공연이 끝났을 때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아는 거죠. 메시지, 무슨 메시지다 저거는. 그러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의 스타일이 결론을 너무 적나라하게 내지 않고 애매하게 끝났을 때 집에 돌아가면서 그 영화를 보고 집에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 결말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그런 영화거든요. 집에 가서 자기 전까지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남이 어떻게 결론을 내놓고 나 혼자 스스로 이제 결론을 내는 그런 영화들을 좀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이 퍼포먼스가 끝나고 아 박수가 이제 소리가 끝나고 그렇게 돼도 이 퍼포먼스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구나라는 그런 거를 되게 하고 싶었고 그 장애인 공연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장애인 공연은 일단은 제 후배, 제가 사랑하는 후배 때문에 만들게 된 건데 MC고라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댄서가 있는데 불의의 사고로 이제 휠체어에 평생 이제 의존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휠체어를 사서 타봤어요. 타봤는데 진짜 말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렇게 길들이 이렇게 평평한 줄 알았어요. 도로고 뭐 골목길이고 이렇게 평평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눈으로 보일 때 평평한데 근데 포장도 너무 엉망으로 돼 있고 모든 길이 다 XX이에요. 그러니까 직진을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모든 길이 그 하수구 때문에 볼록이에요. 골목길도 볼록이고 도로도 볼록이고 그 다음에 둔덕이 요만큼만 높아도 자기 혼자서 올라갈 수도 없고 아, 집 앞에 슈퍼도 못 가겠더라고, 저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다가 그 장애인 퍼포먼스를 만들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수화가 나와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수화가 나오는데 일부러 자막도 사용하지 않았고 아무런 내용도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거는 뭐냐면 평상시에 답답했던 거를 일반 핸들이 느껴보라는 의미에서 수화를 하는데 아무런 수화에 대한 설명을 안 넣어줬어요. 일부러 답답해보라고 조금이나마 느껴보라고. 그 메시지는 뭐 간략하게 뭐였죠? 예, 수화 내용. 그때 당시에 본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뭐지? 이러면서 봤을 거란 말이에요. 예. 네, 장애우에 대한 이제 비일반인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고 좀 힘들다라는 게 큰 메시지였죠. 제가 언뜻 듣기에는 우리에게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인들이 더 많은 장애가 있다. 저는 누구나 뭐 이런 내용도 있지 않나. 신체적으로가 아니라 저는 누구나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좀 장애를 갖고 있다고 다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건 작건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었죠. 그거를 진짜로 팀원이 저희 팀원이 가서 직접 수화를 하시는 분한테 배워가지고 오고 그 친구 때문에도 또 감동받았고 묘성 멤버로는 뭐 어떤 멤버가 있나요? 그리고 뭐 향후 팀 활동 뭐 계획 같은 게 또 있어요? 팀은 이제 안 하고 싶고 팀은 이제 더 이상? 머리 아파 이제 힘들고 이게 감독이라는 게 저는 뭐 어디를 공연 가면 저한테 단장님이라고 그러고 어디를 공연 가면 팀장님이라고 그러고 어디를 가면은 뭐 감독님이라고 그러고 뭐 어딜 가면 뭐 안무가라고 그러고 저는 근데 제 직책을 한 번도 정해본 적이 없는데 직함을
제가 답답하니까 당연히 연출을 배우게 됐고, 연출을 더 하기 위해서 연출 공부를 하게 됐고, 그 전체적인 감독이 되면 너무 할 일이 많고 너무 책임감도 뒤따르고 전혀 즐기지 못하고 완전 직업적으로 즐거워하던 일이 너무 힘든 일이 되어버렸고, 작게나마는 퍼포먼스를 뭐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은 또 단원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그럴 일이 있을까? 네.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또 팀원들이랑도 뭐 연락하는 팀원도 있고 아닌 팀원들도 있고, 현재는 지금 퍼포먼스에 대한 거는 뭐 시나리오나 뭐 아직도 하고 싶은 게 좀 있긴 한데, 연출 욕심이 나는 게 있긴 한데 다시 힘들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팀원들한테 일단 다시 화를 내고 싶지 않아요. 제일 큰 이유는 어떤 축구 시합을 했을 때 전반전이 끝나고 라커룸에 들어가서 감독들이 대부분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는데, 저도 그런 짓을 했었고, 근데 다시는 사람들한테 화내고 싶지 않고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도 않고. 화 안 내고 하면 되잖아요. 이제 연륜이 쌓이면 뭐 이제 좀 이러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제가 다시 또 예민해지고 싶지 않고, 좀 민감하고 싶지 않고, 그때가 좀 많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작품 활동을 하면 같이 해보고 싶은, 뭐 공동 작업 해보고 싶은 댄서들이 있나요? 뭐 딱히 생각해본 친구는 없고, 그리고 이게 나이를 먹으면 꼰대가 된다고요. 이게 자기 주장들이 다 강해져서 힘들어요. 요성이라는 팀이 중국에도 있나요? 네. 자극이 될 만한 친구는 없어요? 아르바이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친구들이지만 뭐 스케줄도 서로 바쁘고 사는 것도 다르고, 중국이 이제 작업을 하기에 가장 큰 문제가 이게 퍼포먼스 하려고 한번 모으려면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다들 이게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일단은 제가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적도 없고요, 내색해 본 적도 없고, 지금은 뭐 제가 제 몸 관리하고 그런 것도 지금 벅차기 때문에 글쎄요, 에너지가 떨어졌다 그래야 되는지 아니면 걱정이 좀 많이 생겼다 그래야 되는지, 옛날에는 그냥 막 전화해서 야 뛰어와 형이 부르면 와야지 막 그랬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존중을 되게 많이 하는 습관이 들다 보니까 저보다는 이제 상대방을 먼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뭐 같은 동네 산다거나 아니면 마음 맞는 뭐 후배나 제자가 생겼을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매일 같이 연습할 수 있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안 하고 싶어도 그건 될 것 같은데, 제가 하도 떠돌아다녀서 그럴 기회도 좀 없었고 엄두가 안 났어요. 계속 옮겨다니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북경에서 한 6년, 상해에서 한 4년? 근데 일단 상해 친구들은요, 개개인이 워낙 바쁘고요, 그렇게 해야지 살아남기 때문에 생활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서로 모이기가 힘들고요. 뭐 어디 지방 한적한 데나 제가 자리 잡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이제 모이는 게 퍼포먼스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뛰어난 댄서, 아이디어, 음악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팀으로서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는 매일 한 공간에서 모이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환경이 온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이것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우리 둘이 한번 해볼까? 우리 셋이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꼭 중국에서 좋은 분들하고 같이 요성 활동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디어 공책을 그때 안 벌었었어야 되는데 춤만 그만두고 딴 일 하면서 그 공책 갖다 버려가지고 불태워버렸나? 올드 보기 싫어가지고 춤 다시 난쳐 이러면서. 지금도 이제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때만큼 공격적이지가 않아요. 또 그렇게 작업하고 싶지도 않고. 뭐 디테일한 작품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젊었을 때는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밀어붙이고 막 그렇게 파괴적이고 창조적으로 활동해왔다면, 이제 연륜이 있으니까 분명히 지금 작품을 하는 것들은 또 지금 연륜에서 충분히 좋은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뭔가 좀 어설퍼도 그냥 괜찮아. 날거. 네, 날거의 느낌. 좀 작품성이 떨어져도 괜찮아, 메시지가 확실하잖아, 아니 이거는 음악이 너무 좋아, 괜찮아, 막 이런 식으로 막 공격적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거를 좀 완성도 있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도 좀 주저함이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성이 중국에서도 꽃을 피워서 활동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파이팅! 네, 제가 아직도 뭐 여러 음악들은 듣지만 아직도 작품으로 실행시키지 못한 음악들이 있기 때문에, 살면서 손에 꼽는 명곡들은 표현해보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향후 뭐
플랜이 있을까요? 중국 돌아가면? 네, 춤 외적으로 일단 좀 한 곳에 머물면서 좀 강아지를 키우고 싶고요. 그리고 네, 전기 스쿠터 사가지고 좀 음악 듣고 좀 다니고 싶고. 힐링이 필요하구만 지금은. 그 기억이 좋아서 전기 스쿠터 타고 다니면서 음악 듣는 게 너무 큰 행복이었어서 중국에 있을 때. 스트릿잼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본인의 뭐 어떤 이야기도 좋으니까 뭐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저에게 좀 피해를 받으셨던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좀 너무 성격이 못 돼서 사고도 많이 치고 뭐 의견이 충돌한다 그러면은 말보다는 몸부터 앞서는 경우가 많았고 아주 오래전들 일이지만 그때 저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본의 아니게 되게 상처를 받으셨던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계속 제가 상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너그러이 좀 용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저도 되게 좀 계속 상기하면서 스스로한테 고통을 받고 자괴감에 빠지고 자학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뭐 그렇다고 그게 뭐 보상 심리가 되달라는 말은 아닌데 용서를 해주건 안 해주건 제가 계속 사죄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 여러 사람들한테 그리고 앞으로는 춤을 좀 잘 추는 댄서보다는 좋은 사람으로 좀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많고 스트릿잼 관련된 시청자분들 이제 아무래도 다 댄서분들이실 텐데 지금은 다 개개인 활동하느라고 바쁘지만 그래도 선후배라는 거랑 동료 같은 거는 춤을 아주 오래 춰서 늙었을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사이좋게 좀 잘 지냈으면 좋겠고 선의의 경쟁은 펼치되 질투심은 좀 많이 안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조금 더 자기 것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음악 듣는 방법, 뭐 옷 입는 스타일, 심지어는 뭐 헤어스타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굴을 가리고 춤을 췄을 때도 이 사람은 누구야? 어떤 댄서야? 라는 정도의 그런 느낌을 자기가 좀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묘성도 그렇고 웨이브 진호는 정말 우리나라의 저는 보물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되게 독보적인 친구인데 아무튼 이 편을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을 쭉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파이팅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볼 날이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 스트릿잼 TV 리스펙.